팔을 안으로 삭이거나 밖으로 폭발시키지 마라. 안으로 삭이면 내가 괴롭고 밖으로 폭발시키면 상대가 괴롭다. 화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화를 허용해 주라. 화와 함께 있어주기를 선택할 때 화는 저절로 소멸된다. 이제 화를 다스리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화가 날 때 둘 중에 하나로 하거든요. 우리 중생의 방식은 전부 다 취사간택입니다. 취하거나 버리거나. 화가 나면 화를 내가 밀어 이렇게 당기거나 밀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화가 났는데 화를 내면 안 돼. 내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 안으로 자꾸 이렇게 삭혀요. 잡아당기고 내 안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화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내 안에서 화병이 되죠. 내 안에 쌓여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화 나는 대로 탁 바깥 사람한테 가서 막 화를 내지르면 나는 화에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될지 몰라도 그 상대방이 다치죠. 상대방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화를 그런 방식으로 안으로 넣어놓거나 바깥으로 뿜어내는 방식은 나를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에너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중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안으로 붙잡아두거나 바깥으로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중도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스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풀어 놓으셨어요. 화가 나면 안으로 쌓아두지도 말고 바깥으로 폭발시키지도 말고 좋은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야, 이분은 중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괜찮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가 나면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장을 열고 고개를, 머리를 이불장 안에 박은 다음에 욕을 하고 또 이불 사이로 막 잽을 날려라. 화 풀어질 때까지. 얼굴을 이불에다가 쳐박고 욕을 하면 안 들리잖아요, 바깥에서. 나 혼자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풀었으니까 해소는 되는데, 분명히 해소는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막 쌓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재미난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양극단의 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으로 쌓아두지 않고 바깥으로 막 폭발시키지 않고 그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대상으로 안으로 넣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뿜는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화가 일어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건 이제 윗바사나라고도 하죠. 일어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화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겁니다. 즉 내가 또 화냈구나. 나는 성격이 나쁜 놈이라서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화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냈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내가 화를 잘 내는 이상한 놈이다. 성격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가지고 나를 자꾸 쏴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안으로 누르려고 하거나 바깥으로 뿜어내려고 하는 그게 조작인 것이지. 그러니까 일어난 화는 일어난 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그냥 그 화를 그대로 그냥 경험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경험해 준다, 받아들여 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해 준다, 그걸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바라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 그걸 상대로 조작하지 않는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려 하지도 않고 나를 욕하지도 않고 화가 난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화를 중도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 화는 나를 깨어나게 하는 도구가 돼요. 공부의 재료가 됩니다. 근데 화를 가지고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나는 성격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화가 한번 나를 괴롭혔는데 두 번째 화살이 또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자아의식을 내 스스로 또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 화뿐 아니라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중도적으로 다루는 방식. 외롭다, 외로움이 생겼다. 외로울 때 너무 외로워서 나는 이렇게 지독하게 외로우니까 누구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난 이렇게 외톨이야.
난 이렇게 외톨이로 살다 죽는 거 아닐까? 난 왜 이렇게 고독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렇지? 나는 왜 어디 의지할 데도 없지? 내 부모나 내 자식도 나를 몰라주지?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난 왜 이렇게 혼자지? 그 생각이 자기를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더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상당히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상당히 근원적인 감정이고, 우리는 사실은 홀로일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 무수히 많은 이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홀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전체로서의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홀로 있다라는, 외롭다라는 감정이 결코 나쁜 감정, 뭐 서글픈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 감정이 올라온 첫 번째 화살을 두 번째 화살로서 생각하고 해석함으로써 나는 우울해, 나는 고독해,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머릿속에서 이게 맴돌고 맴돌고 맴돌면 이게 이제 괴물이 돼버립니다. 이게 실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 머릿속에 이 생각도 이렇게 나를 집어삼키죠. 또 바깥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누가 나한테,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에게 댓글을, 악플을 많이 단다. 악플도 읽고, 악플이 실체가 있을까요? 그 연예인이 그 악플 쓴 사람을 평생 만날 일이 있을까요? 만날 일도 없을 뿐더러 그 악플 달린 사람이 진짜 울분에 차서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것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악플 단 사람이 심지어 그 연예인을 만나면 쫓아가서 사인해달라고 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요? 그 악플이라는 건 허상이거든요, 허상. 남들이 나한테 욕한 것도 허상입니다. 거기에 내가 휘둘릴 수도 있고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전적인 내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는, 우리 생각은 그걸 실제화시켜요. 남들이 나를 욕한,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이 들었어도 이걸 말로 표현하는 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업보를 끌어옵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욕하고 싶어도 그냥 좀 있는 게 나은 이유가, 이게 말로 표현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그걸 말로 들어버리면 그 상대방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말인데 그냥 뭐 할 말 없어서 그냥 한마디 뚝 던졌는데 그 상대방은 그것을, 이게 말로 표현되고 나면 이게 상당히 거대해져요. 내 의식 속에서 그게 또 내일이 돼버리면 더욱더 거대해져요. 우리는 되게 쉽게 이 정도 말은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상당히 큰 막 괴물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 악플을 보고 막 자살을 선택하고 이러는 연예인들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뭐 문희준인가 뭐 엄청난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아가지고 막 화가 나서 그냥 사이버 수사대에서 찾았는데 초등학교 뭐 3학년짜리 애였다. 그리고 걔를 만나가지고 혼내주려고 봤더니 걔가 형 팬이에요 이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 괴로웠던 게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뭐 신문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처럼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화살도 그렇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화, 서글픔, 질투, 외로움,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난해서 괴롭다. 이게 진실입니까? 아프리카, 인도 가면 정말 진짜 밥 한 끼 못 먹는 거지들이 많은데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내 생각은 그걸 진짜로 실제화시켜요. 실제화시켜서 거기 내가 사로잡혀서 그게 내 현실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럼 내 머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만들어낸 이 가상현실로서 업장이 만들어낸 거대한 어떤 괴로움의 틀 속에 딱 자리 잡고서는 나는 죽는 것밖에 할 수가 없겠다, 이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도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걸 내가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게 일어나도록 허용은 해주되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근데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끌려가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도 괜찮아요. 근데 끌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온전히 자각하고 있으면,
내가 깨어 있으면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아프구나. 아플 때 안 아픈 척 하려고 남들 앞에서 안 아픈 척 하려고 막 억누르는 거 안 좋습니다. 병대거든요. 자식 앞에서 강한 모습 보여야지. 뭐 그건 괜찮은데 자식 앞에서는 강한 모습 보여도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울고 눈물 나면 시컷 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막 눈물 나면 마음껏 울으라고 막 하는 이유가 마음껏 발산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은 그 일어나는 그 감정이 됐든 그 화가 됐든 그것을 상대로 조작하려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가지고 자꾸 더 거대한 실체화 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해 둔 채 그걸 그냥 경험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이 화를 경험해 주는 화와 같이 잠시 있어 줄게. 너가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손님이 온 것처럼 왔구나. 너 뭐 하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가 언제 갈지 내 한번 구경해 줄게. 영화를 본다라는 마음으로 그 올라온 화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이요. 시비 걸지 않고 그냥 그게 허용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화와 함께 잠시 있어 주는 것이고 판단 중지한 채 그냥 같이 그것과 있어 주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 찾으려고 막 찾아보면 없어요.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찾아보세요. 화가 날 때 화나는 마음을 찾아보세요. 찾으려고 막 구석구석 뒤지다 보면 없어요. 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 괴로운 마음 속으로 빠져들어서 생각으로 막 또 다른 에너지를 그 보태면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있지? 얼마나 크기로 있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두통이 있을 때 두통이 1부터 10까지 중에 얼마만큼 크기로 있는지를 이렇게 숫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화도 마찬가지. 화가 나면 1부터 10까지 중에 내가 지금 화가 몇 쯤인가 하고 이렇게 바라봐요. 아, 10만큼 화가 났다. 머리 이만큼 찼다. 10.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 8. 또 좀 있다 바라보다 9.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잠시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주면서 그걸 경험해주는 시간, 경험해주고 바라봐주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취하거나 버리려는 이 조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건 그걸 먹고 더 크게 자라나서 실체인 것 같은 어떤 괴물로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있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내비두는 거죠. 화가 오든 말든 왜 내 화가 아니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나면 그냥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가 내 뺨을 스치고 가듯이 그걸 그냥 경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내가 내 화가 아니에요. 외로울 때 내 외로움이 아닙니다. 열받을 때 내가 열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받는 느낌이 여기 어딘가에서 잠시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내 걸 붙잡지 않고 그냥 경험해 주면 됩니다. 모든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왔을 때 잠시 그것을 경험해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기만 해도 거기에서 휘둘리게 되지 않고 그게 더 큰 괴물로 자라나지 않게 에너지를 주지 보태지 않게 그래서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된다.